네,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 8월 20일입니다. 벌써 시간 정말 빠르고, 오랜만에 여기 김포 공업사 왔다가 지금 다른 차들 정비하는 거 기다리면서, 제 순번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오랜만에 걸레 한두개 빨아다가 차 내부랑 싹싹 닦았습니다. 지금 싹싹 닦았고, 배가 상당히 고파질 타임 아니겠습니까? 물 분주 조금 됐는데,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건데, 오늘 사장님이 휴가가 좋아가지고, 여기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정비해주시고 계십니다. 와, 잠깐 차 내부 걸레질 하는데도 땀이 무지하게 납니다. 가만히 있어도, 진짜 가만히 있어도 팔뚝이나 목이나 등 이런 데서 땀이 줄줄 흐르는 게 느껴집니다. 광복절 지나고 더위가 광복절 지나면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다, 이런 정설이 깨진 것 같습니다. 올해부터는 광복절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어제 오늘 제가 느끼기엔 제일 더운 것 같고, 그래도 이제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닌가.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, 찬바람 불기 전 지금 더위가 최절정이지 않나 하면서 얼추 다 익은 것 같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간만에 사발면. 너무 맛있다. 최근 또요몇 개월간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, 개인적으로 또 저의 모든 에너지를 제 목표를 향해 지금 끊임없이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과정이라, 유튜브 영상 자주 못 올리고 그랬는데, 그래도 영상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올 무더위 어떻게 다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올 더위 정말, 이번 여름도 더웠던 것 같은데, 남은 더위 다들 무사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올 여름은 제가 느끼기에도 좀 많이 더워가지고, 제가 일하면서 거의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일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, 이번 올 여름은 쭈쭈바 정도 사 먹으면서 잘 버틴 것 같습니다. 아, 끝내준다.
올 여름 덥긴 더웠지만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, 생각하고 있는 거, 나의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생각하면서 열망하고 갈망하고 매일 충실하게 또 임하다 보니까 더위는 일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더위는 약간 둘째 문제인 것 같고 어떠한 것도 저의 어떤 의지와 열정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올 여름 진짜 진심으로 많이 더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힘들거나 더운 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. 맛있게 먹고 이제 제 차 작업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